魔法。このおとぎ話の産物は 21世紀初頭に現実の技術として体系化された。 21세기 초 각국의 자원 고갈과 식량난으로 인해 제3차 세계대전이 발발했고 수십 년간 이어온 전쟁은 세계 인구를 절반 이하로 만들게 됩니다. 이 전쟁이 열핵전쟁으로 번지지 않았던 것은 이 시대에는 마법사라는 존재가 있었고 그들이 억제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21세기 말 전쟁은 거의 끝이 났고 세계가 평화를 조금씩 되찾아가고 있을 때 그들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아침부터 꽁냥거리는 이 시장 놈년들의 이름은 시바 타치야와 시바 미유키, 시바 새끼들입니다. 존나 다행인 건 남매네요. 그들은 오늘 마법 학원에 입학하게 되었는데요. 미유키는 수석으로 입학했지만 자신보다 더 뛰어난 오빠를 학원에서 낙제생 취급을 한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미유키는 대표생의 자리는 본래 오빠가 하는 것이 맞다고 하였지만 오빠는 여동생은 농락 말로 잘 구슬려 신입생 대표 인사를 하게 만드네요. 국사 기관 であるこの学校に入学を許された事態 魔法という希少な才能を認められたエリートであるか。 하지만 이 학교에 다니는 것만으로 모두가 우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학교에는 성적이 뛰어난 자들을 1과, 뒤처지는 자들을 2과로 분류했고 학교의 상징인 꽃문양을 교복에 수놓은 것으로 그들을 차별화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입학과 동시에 그들은 차별적인 대우를 받게 되는 것이었죠. 앞의 반은 브루무, 후로 반은 위드. 가장 차별의식이 있는 것은 그는 이과생이었기 때문에 뒷자리에 앉게 되는데 곧바로 친구를 만드네요. 시바타 미즈키って言います. 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메가네가. 그렇게 여동생의 신입생 대표 인사가 진행되었고 입학식을 끝마친 그들은 배정받은 교실로 가게 되는데요. 妹さんってもしかして新入生総代の柴美幸さんですか? 어. 조경련은 단번에 그들이 남매라는 것을 느꼈고 お二人のオーラは 凛とした面差しがとてもよく似ています。 타치야는 조경련이 오라를 읽을 수 있는 것이 신경 쓰이게 되는데요. 미유키가 학생회 사람들을 데리고 이쪽으로 찾아옵니다. 학생회장은 미유키를 학생회로 데리고 가기 위해 찾아온 것이었지만 이곳은 어수선했으니 나중에 자리를 다시 잡고 이야기하자고 하네요. 그리고 시바 새끼들은 집으로 오게 되는데 미유키가 빡쳐 있네요. 오니사마니와 야하리 いつも通りだよ. 타치야는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집안에서도 마법에 재능이 없는 것 때문에 가문의 사람들로부터 무시받고 미유키와 비교하며 차별당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타치야는 마법 이외의 모든 부분에서는 사기적으로 뛰어났기 때문에 마법 학원에 입학할 수 있었고 여동생인 미유키만이 그것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도쿠이 마호와 나니요? 지츠기와 니가테데나 마코기시오 메자시테이루 나르 아타마 요사소다몬나. 타치야는 그래서 자신이 될 수 있는 가장 난이도 높은 직업을 목표로 하고 있었죠. 그리고 점심시간이 되어 미유키가 찾아오게 되는데요. もっと広いところに行こうよ。邪魔しちゃ悪いよ。 1과의 학생들이 또다시 2과의 학생들을 차별하며 미유키를 타치야에게 떼어놓으려고 합니다. 오이 타치야 마세요. 타치야군. 그리고 방과 후 점심시간에는 타치야가 눈치껏 자리를 비켜 마차를 피했지만 방과 후 또다시 1과 학생들이 찾아와 미유키를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요. 계속해서 차별적인 말과 거만한 태도로 보이는 1과 학생들에게 2과 학생들도 빠기쳤고 결국 그들과 힘싸움까지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이 충돌하려 할 때 타치야는 남몰래 무언가 하게 되고 당장의 싸움은 어떻게든 막았지만 그 광경을 학생회장과 풍기위원장에게 보여지게 되고 타치야는 그들 앞에 서서 대변을 합니다. 타치야는 자신들을 험하게 대했던 1과 학생들까지 커버쳤고 그의 현란한 혓바닥으로 그녀를 농락 현란한 말솜씨로 이건 싸움이 아닌 1과 학생들에게 배우기 위한 것이었다고 불화를 칩니다. 君の名前は1年E組柴達也です。 가장 제멋대로였던 녀석을 제외한 1과 학생들은 타치야에게 사과하며 감사를 표했고 호감까지 가지게 되는데 그냥 뒤졌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돌아가는 길 그들은 싸움을 막고 선배들에게 대변을 해준 타치야를 치켜 세워주기 시작하는데 나도 세워줘. 사실 대단한 것은 그가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눈과 분석할 수 있는 두뇌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뭐 아무튼 다음날 학생회장이 그들을 찾아와 얼마 전 이야기하지 못하였던 것을 하자며 학생회실로 그들을 초대하게 되는데요. 오하요고자이마스. 失礼します. 이라싸이. 遠慮しないで入って. 학생회장은 이 학교에는 전통적인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그것 중 하나가 풍기위원을 제외한 모든 학생회 임원을 학생회장의 권한을 뽑는다는 것이었고 신입생 대표는 언제나 학생회에 들어왔다며 미유키를 학생회에 가입시키려고 합니다. 兄弟というより恋人同士の会話ですね. そうですか? まあ確かに. 뭐 그렇게 분위기 좋게 이야기를 시작해 나가는데
私よりも兄の方がふさわしいと思います。生徒会の役員は第一課の生徒から選ばれます。これは不分律ではなく規則です。하지만풍기위원장이얼마전그의말주변과능력을인정하고학생에서안된다면풍기위원에넣으면된다며그의입부를허가하게되죠그런데타치아는학생에들어간것이내키지않았는지조금싫은내색을하게되는데요자기는마법능력이매우낮기때문에싸움이일어나면말려야하는풍기위원에는어울리지않는다고하지만풍기위원장은싸움은자기가말리면된다며나머지이야기는방과후학생회부회장이오면이어서하자고합니다 遅すぎる。これが俺の実力。오후수업이끝났고방과후그들은또다시학생실로찾아가게되는데요그곳엔아까보지못했던부회장이있었습니다그리고그는보란듯이타치아를무시했죠그리고그는타치아는이과생이기때문에학생회넣는것을반대했습니다과거위도후기인이임명した例はありません타치아君には起動式を直接読み取り発動される魔法を正確に予測する目と頭脳がある。まさか彼は今まで罪状が確定できずに軽い罪で済まされてきた未遂犯に対する強力な抑止力になる。그리고풍기위원장은지금이학교엔일과생과이과생의골이깊어그차이를메우기위해이과생이타치아를학생에넣어차별을조금씩없애려고한다고합니다하지만이싹스노란부회장새끼는계속해서그에대해험담했고보다못한미유키가쉴드를치려는데이밉상은곧동료가될미유키에게까지극딜을쳐넣네요그래서보다못한타치아가그에게맞짱을신청하게되죠이이다로미노호도와키마에ることの必要性をたっぷり教えてやる怒ることのできない俺の代わりにお前が怒ってくれるから俺はいつも救われているんだ그렇게그들의맞짱이시작됩니다ルールを説明する相手を死に至らしめる術式並びに回復不能な障害を負わせる術式は禁止魔法師同士の戦いは先に魔法を当てた方が勝つ始め그렇게타치아는자신의차이는그를한순간에때려눕히는그들에게믿을수없는광경을보여주며학생회에들어가게됩니다과연타치아의능력은어디까지이고그들은앞으로이학원에서어떤사건이휘말리게될까요이앤니는차별을당하는계층에속한주인공타치아가차별따위는씹어먹는힘으로불합리함과사건을단칼에후려치는판타지먼치킨앤니입니다사건의중심이모두주인공이기때문에다른주인공들의생각과감정사건을해결하는고뇌가거의없었고대부분주인공의시점으로이야기가진행되지만주인공인타치아의감정이결여되어있어감정이입과공감이힘들었습니다원작에서는한국인대량학살묘사라든지혐한내용을다소포함하고있었기때문에원작은추천드리지못하지만애니에서는크게불편한부분은나오지않기때문에마법과고교의열등생궁금하시다면한번쯤찾아보시고영상이유익하셨다면좋아요와구독부탁드립니다시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